애기 그 죽여준다는 부엘단. 안녕하셨어요. 소영 씨 알지? 글쎄. 전에 파고다 공원에서 몇 번 본 적 있잖아. 그랬나? 그런 것도 없고. 그래. 너 약은 효과가 좀 있는 거냐? 먹는다고 먹는데 잘 모르겠어. 어쩌다 재속히 이런 두루마기에 걸렸는지 원. 그러게, 제일 고약한 게 걸렸어. 이제 내가 너도 못 알아볼 날이 올 텐데 그땐 네가 나 좀 보내주라. 그게 무슨 소리야?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늙어버렸다니. 그 약 아까 드신 것 같은데. 아, 내가요? 여기 있잖아요. 안 먹었는데. 좀 전에 너 약 먹었어, 임마. 아, 그랬나? 너 담배 있냐? 담배값 올라서 확 끊었다, 임마. 엄마, 이 새끼 말한 거 들었어? 찔끔찔끔이래. 야, 이 새끼? 자, 씨발, 세상에 밟으니까 아주 이제 동생년까지 밟네. 애 엄마한테 년이라 했어 지금? 어? 년이라 했어? 저기요, 죄송한데 좀 즐겁게 좀 마십시다. 야, 정룡아. 여기 전세 낸 것도 아니시고, 그쵸? 그죠? 야! 니들 신경 끄고 처먹던 거나 먹어! 무슨 새파란 게 끼어들고 지랄이야, 지랄이. 아줌마, 너 말 참 똑같이 하시네. 진짜 아줌마라서 동태끼 누가 그랬어? 미안. 괜찮아. 아줌마, 신고 좀 해줘. 아줌마, 할머니가 쪽팔려서 못 입겠어. 가봤어. 가족들 좌담이하는데 이 씨발놈들 진짜. 이 새끼가 저기 남의 귀한 동생을 저. 한국의 웃음이다. 야, 무슨 일 생기면 그렇게 형제끼리 팔을 걷어붙이고 서로 돕는 거야. 딴 건 몰라도 단결력 하나만은 최고다. 맞습니다, 어머니. 저도 진짜 튼튼합니다. 그치? 조하야, 네 와인 이거 먹을 줄 아나? 와인이요? 뭐 없어서 못 먹지 뭐라고. 아, 이게 언제 거야? 좀에 됐는데, 내 몇 번 꽂혔는데도 간다. 아, 이거 하나 사지가 얼마나 한다고? 아니다, 이게 멀쩡한 긴데. 재주 좋네. 그럼 말 안 듣는 놈들은 이렇게 맞아야지, 정신을 차려야지. 끝나. 요래 음악 듣고 와인 먹고 이라니
어디 레스토랑 온 것 같다. 와인바겠지 레스토랑. 좋아하니 저번에 많이 섭섭했지? 아이 됐어요. 무슨 내가 그런 거. 니 내 원망 많이 했지? 아 안 삐졌었다니까. 니가 내 원망해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. 나는 엄마 자격 없다. 니한테 고마운 것밖에 없는 사람이다. 좋아야 진태 잘 부탁한데. 지가 알아서 잘 하겠죠. 생판 남도 같이 밥 먹고 같이 살고 있다면 말도 붙고 정도 붙고 19된 나이가 진태 착한 아니까 니도 좋아질 기다. 아니 몇 년 간 사람처럼 왜 그래요? 한 달인데. 고세라도. 알았어요. 우리 건배할까? 아이고 무슨 좋은 일 있으신가 보네 오늘. 우리 고마 춤도 출래? 밤 땡길까? 아이고 왜 이래 오늘 진짜. 아 왜 이러세요? 합치자. 하지 마요 좀. 앉아 먹고 함 주자. 땡기자. 아이 하지 마세요 진짜로. 이래 오늘. 줘봐라 줘봐라. 아 오늘 진짜. 니 잘 준다. 아이고. 좋아야. 아이야. 뭐야 이거. 엄마 니 잘 준다. 아니 무슨 이런 음악이 춤을 춰. 왔냐? 예, 그 맥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했는데요. 맥? 예, 아, 제 작품을 사고 싶다고. 네. 미국에서 뭐 전시를 하고 싶다고. 그래서 그 누님 친구 배우분 갤러리에 내답한. 내거 내가 내답하는데 뭐 문제 있냐? 문제 전혀 없습니다. 아, 그냥 저희는 그 사람이 전시회를 하고 싶다니까 누님이 사신 그 우리 작품 그 좀 팔거나 빌려주시면. 싫어. 아니. 예. 저기 우리한텐 이게 평생 처음 온 기회입니다. 아이 누님 한 번만. 니들 어려서 참 이뻤는데 시간 강사할 때 매일 여기 와서 작품 얘기하며 밤새 울며 불며 예술이 어쩌네 저쩌네 하고 떠들 때. 아 그때 얘기를 왜 하세요? 난 진짜 니들이 이뻤다. 못 배운 내가 예술이 뭔지는 몰라도 집에 골아가면서도 저렇게 즐겁게 하는 일이라면 정말 예술은 진짜 대단한 거구나 싶었지. 아, 별로만 말씀하셔도 돼. 지금 니들은 돈, 출세밖에는 관심 없는 천하의 양아치야. 야, 양 교수 가자. 아, 잠깐만. 아, 누님, 정말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. 저희 작품 몇십만 원을 사고 몇 배씩 팔게 됐으면서 고맙다 소리도 안 하시고. 아, 그래요? 저게 끝까지 돈돈하네. 관둬요 그러면. 늙은 나 왕따 한 거는 니들이 지은 죄 중에 가장 작은 죄일 거야 아마. 니들이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니들 스스로 니들 가치를 모른 거. 울며 불며 청춘 바친 작품 함부로 파는 거 아니다. 미국 전시회는 치르게 해줄게. 22 years old. I felt like I was a very lucky woman. Then he lost his job. And he started drinking. And then beating me. I could guess how bad the beating would be by the hands of the clock. Time was a source of terror. But in here, every moment spent free of that man is a gift. But
Why are you here? Because I put rat poison in his bibimbap and killed the motherfucker. She did her husband too. He was a bad man. And you? I pushed my father's wheelchair down an elevator shaft. With him still in it. In this country, sometimes the only place you can find a brave and honest woman is in prison.